LG U+는 IoT 기반 수면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기인 IoT 숙면 알림이가 고객의 수면 상태에 따라 에어컨 운행을 자동 조절해주는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능 추가로 IoT 숙면 알림이는 고객의 호흡과 맥박, 뒤척임수 등을 측정 및 분석해 수면 시점을 감지하고 이후 수면 주기를 고려한 최적의 시점에 숙면을 위한 알맞은 온도가 유지되도록 에어컨을 제어해줍니다. 에어컨의 제어 시점과 온도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설정 외에도 고객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된 기능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에어컨 제어를 위해서는 LG U+ 홈 IoT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IoT 앱 홈에서 댁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에어컨과 IoT 숙면 알림이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구형 에어컨도 적외선 방식을 통해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LG U+의 AR 리모컨 기기로 신규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oT 숙면 알림이 기능 개발에 자문을 맡은 이지연 드림 수면 의원장은 더운 여름에는 수면 장애로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유지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에어컨 사용이 보편화돼 자는 도중에 에어컨을 끄기 위해서 잠시 일어나거나 잠이 든 이후에도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등 많은 환자들이 침실 온도 조절 관련한 어려움을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에어컨 제품들이 온도를 시원하게 낮췄다가 이후에 온도를 올려주는 취침 모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면 상태와 관련 없이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IoT 숙면 알림이는 날마다 일정하지 않은 수면 시점에도 고객별로 숙면을 위한 맞춤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똑똑함이 차별화된다는 설명입니다.